안녕하세요, 일반인들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한국인들이 해외 이민 나가가지고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실패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이유입니다. 해외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민을 오셨어도 초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얼바인드들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미국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그 네 가지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한국인들이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.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. 어떤 분들은 이민 준비를 오실 때 철저히 잘 해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잘 적응하시고 정말 성공적인 이민 생활에 안착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과연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?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요.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면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이민자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.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죠. 네,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또 교육받고 자랐고 거기서 취업도 했고 사실상 한국에서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. 사실 의심할 여지도 없었죠.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. 하지만 이민을 오시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네, 그 해당 국가에 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됩니다. 사실 아직까지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거죠. 그러면 보통 대부분 처음에 비자란 걸 받아가지고 가시잖아요. 네, 보통 뭐 학생비자도 있겠고 뭐 취업비자 아니면은 뭐 투자비자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비자들을 발급받고 그 나라에 입국하시게 됩니다. 근데 비자라는 것은 사실 그 발급된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지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나간다고 그게 이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보통 영주권이라는 것, 시민권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. 생각 한번 해보세요. 그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그렇게 쉽게 막 주겠어요? 보통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래서 비자로 처음에 입국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영주권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. 저 얼바인드들은 이곳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영주권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. 처음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을 하시지만 그 비자는 보통 제한적이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이나 제한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태고요. 그 안에서 다시 또 영주권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그게 또 잘 안 됐을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민을 가신다고 무조건 나오시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. 처음에 그 나라의 비자 제도,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주권 제도를 좀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, 보통은 돈이 다 떨어져서 또 실패를 많이 하십니다. 해외 나오시면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요. 저 얼바인데드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이 들고요. 어떤 분들은 저렴하니까 동남아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동남아로 간다 해도 처음에 그 정착하시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걸요? 그리고 동남아가 사실 물가가 싸고 생활비가 싼 건 맞지만 그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서 얘기입니다. 한국에서 사시는 생활 수준을 그대로 가져가서 만약에 동남아에서 살고 싶다면 사실상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면은 또 그 나라만의 특수하게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들도 생길 수 있고요. 결국은 사실 생활비로 생각한다면 해외에 나가셨을 때 더 비싸거나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거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처음에 해외 나가시면서 돈을 뭐 충분히 가져가신다면야 그러면은 사실 뭐 돈에 대해서 구애를 받진 않으시겠죠.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러진 않으시잖아요.
처음에 아주 약간의 일정 부분 돈을 가지고 가시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벌면서 살아보겠다. 아, 하지만 처음에 가자마자 모든 것이 다른 그 나라에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비용을 다 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가실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가져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그 금액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. 저 얼바인데디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민에 실패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, 네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이유는 비자 때문이었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네, 자금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돈 관리에 철저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보통은 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. 보통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대부분 다 그 나라의 언어들이 있죠. 네, 아니면 언어 그 나라의 언어가 없을지라 하더라도 영어를 보통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근데 언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생각하시면서도 또 간과하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나는 해외에 많이 나가봤으니까 나는 여행을 많이 다녀봤고 출장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나는 해외에 익숙한 사람이야. 그래서 뭐 이민 가서도 나 정도의 언어 실력이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민 오시면 과거에 아셨던 영어 실력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여행이나 출장 때는 자신이 좀 일정 부분 좀 우월한 위치였잖아요. 내가 돈을 쓰거나 아니면 내 뒤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영어에 대해서 어눌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민이 온다면 나 혼자서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. 또 내가 이곳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. 그런데 내가 언어가 익숙하다면 사람들이 과연 나와 상대하려고 할까요? 네,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. 언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막상 그 나라에 간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내가 알고 있던 언어는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진짜 언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민을 나오시면서 보통 기술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이나 아니면 운전 아니면 뭐 플러밍, 네,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해외에서 살겠다, 돈을 벌면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 중요한 거 맞습니다.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이런 기술이 이 나라에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그 나라에 나가시면 그 나라에 맞는 기술, 더 효율적인 돈 버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미리 기술을 준비할 필요가 뭐 준비해온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 더 능숙하게 하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나라에서 그 기술을 이 나라에서 배우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야 더 맞는 이 나라에 맞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시행착오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언어는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이민을 아직 안 오셨던 분들은 본인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언어 수준과 막상 이곳에 오셨을 때 필요한 언어 수준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.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 번째는요, 조급함입니다. 만약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외 이민을 가셨을 때 처음에 이제 한두 달은 이렇게 적응한다고 막 신나게 구경도 하고 다니시겠죠. 하지만 이게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면 보통의 경우 집안의 가장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오실 겁니다. 네, 그래도 이민 왔는데 이제는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? 하지만 보통 그 정도 기간으로 어떤 나라에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려면 벌 수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그릇 닦기나 뭐 허드렛일 같은 거 한다면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한번 그렇게 허드렛일로 정말 작은 돈을 버는 일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일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. 네, 얼바인드들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일을 선택해서
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네,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. 보통 처음에 이민 오실 때 그래도 돈을 조금씩은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내가 이렇게 뭔가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정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돈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. 그 정도의 금액이. 그거를 너무 빨리 써버리시는 거예요. 네. 조급하니까.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. 빨리, 아, 뭐 하나 해볼까? 그래도 난 돈이 있으니까 뭐 가게를 하나 열어볼까? 근데 대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시작하세요. 아직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은 조급하고 무언가는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실패하시고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민 초기 오시면 물론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여유를 가지시는 게 분명히 나을 것이라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네 가지 얘기 들었어요. 한국인이 해외 이민 나오셔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이유. 첫 번째가 비자 신분, 두 번째가 돈, 세 번째가 언어, 네 번째가 조급함입니다. 오늘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요. 각각의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.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만간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. 혹시 제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. 어떤 나라에 나가셔도 어떤 나라에 해외 이민을 가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꼭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초기 이민에 계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얼바인데드였고요.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 얼바인데드를 신나게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